2018 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과 첨단 국방산업전이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1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데요. 전국의 유망한 국방 중소 벤처 업체가 참가해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 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과 첨단 국방산업전, 군과 학계, 업체 등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재국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은 자주 국방의 토대이자 군사력의 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창의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중소 벤처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여 방산 부품의 국산화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첨단 기술과 장비들이 선보입니다.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 차량 검문 시스템, 자유자재로 내피를 바꿀 수 있는 모듈 침낭, 실제 총과 같은 사격감을 구현해낸 서바이벌 소총 등 150여 곳의 중소 벤처기업에서 참가했습니다. 이런 행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저희 같이 어떤 초창기 스타트업 기업들이 방위산업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력은 높지만 판로 개척이 어려웠던 기업들은 자체 개발한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활발한 경쟁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방위산업 생태계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부품 국산화를 위해 각 군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2천여 개의 해외 무기 부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국산화 개발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업체들이 같이 할수 있게끔, 상생할 수 있게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앞으로는 좀더 우리 군이 민한테 신뢰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 앞으로 될 겁니다. 방위산업 관련 학술대회도 사흘간 함께 열립니다. 부품 국산화 세미나와 전력 지원 체계 발전 컨퍼런스 등에서 최신 논문과 개발 성공 사례들이 발표됩니다. 체험형 행사도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드론 체험과 해군 호쭐 체험 등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20일부터는 전역 예정 장병 등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도 열려 방위산업 채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방위산업 부품 장비대전과 첨단 국방산업전, 민과 군이 융합하는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